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여러분 영지버섯을 아시나요? 항암 효과와 간에 좋은 영지버섯. 그러나 효능이 비슷하지만 흔해서 더 좋은 운지버섯을 소개합니다. 운지버섯의 약효와 맛이 궁금하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 참,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연과 인간. 가까운 뒷산으로 운지버섯을 채취하러 나섰습니다. 워낙 흔한 버섯이긴 한데 요즘은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눈에 잘 안 띕니다. 하지만 워낙 흔한 버섯이라 얼마 가지 않아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상태는 양지 쪽이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그래도 잠깐인데 꽤 많이 땄습니다. 버섯은 수확도 중요하지만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정리합니다. 예, 오늘 따온 운지는 비교적 상태가 좋지 않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운지버섯 쉽게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에 담궈놓고 큰 불순물을 하나씩 하나씩 분리시킵니다. 2. 물을 갈아가며 운지를 양손으로 힘있게 비벼줍니다. 3. 이번 과정을 3회에서 5회 반복하면 운지버섯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 그늘에서 잘 말려줍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려놓은 운지는 1년 내내 차로 드실 수 있는데요. 차로 끓이실 때는 이렇게 합니다. 1. 약탕기나 2리터들이 주전자에 운지를 반 주먹 정도 넣습니다. 2. 센 불로 한번 끓어오르게 합니다. 3. 끓어오르면 약불로 놓고 물이 70% 내지 80% 될 때까지 은근하게 우려줍니다. 4. 뜨거운 차를 식혀가며 드시고 남은 차는 냉장고에 넣고 드세요. 운지를 끓이실 때 대추, 하수오, 구찌뽕, 오가피 가지, 치익 등 다른 약초들과 같이 끓이셔도 좋습니다. 6. 운지는 재탕, 삼탕까지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운지버섯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지버섯에는 영지버섯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항암작용. 운지버섯은 항암성분인 폴리사카라이드가 최초 발견된 버섯입니다. 현재 이 성분을 추출하여 항암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사카라이드 외에 크레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세균 작용을 하여 암세포의 성장이나 전이 등을 억제시켜준답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으로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2. 간 건강 강화. 운지버섯에는 소염 효과가 있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운지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의 손상을 막고 손상된 간세포를 도와 간염이나 간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3. 면역력 향상. 운지버섯에는 인터페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인체 내에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병 치레로 고생하는 분들이 운지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4. 혈관 질환 예방. 운지버섯에는 폴리사카라이드란 성분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각종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5. 항염 소염 작용. 운지버섯에는 염증 제거에 탁월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염, 소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관절염 등 각종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6. 당뇨병 예방. 운지버섯을 넣고 달여서 꾸준히 차로 마시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약효가 있는 운지버섯을 차로 끓였습니다. 오늘은 운지버섯의 참맛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섞지 않고 운지버섯만 끓였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운지의 특유한 향이 살짝 나면서 부드럽고 구수합니다. 약간 걸쭉한 느낌도 살짝 있고 맛이 아주 순하네요. 네, 영지가 좋다고 끓여서 아이들에게 먹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이들이 써서 잘 안 먹죠? 이 운지를 먹여보세요. 약효는 비슷한데 아이들이 먹기에도 조금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대추 몇 알을 같이 넣어서 끓이면 달짝지근해서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약효가 좋은 운지버섯, 항암 효과에도 좋은 운지버섯, 흔하디 흔해서 더 좋은 운지버섯. 네, 잘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